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이 이번 주 수시 전형을 통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 학교 생존과 직결된 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대학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. 정의진 기자입니다. 광주 전남 지역 대학이 2019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1,500여 명을 수시로 선발하는 동신대는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을 늘리고 장학금 혜택을 확대했습니다. 그 수능에 그 국영수 탐구 합이 3.75 이상이면 8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매 학기에 한 50만 원 정도의 학습 보조비도 4학기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장학금을 아주 늘렸습니다. 1,600여 명을 수시로 모집하는 광주대는 성적 우수 장학생에게 등록금 외에도 해외 연수와 기숙사 비용도 지원합니다. 특히 자율 개선 대학에 탈락해 정원 구조 조정 대상이 된 대학들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조선대는 수시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국립대 수준의 장학금 혜택을 주는 첫 단추 장학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. 진로 설계와 역량 개발을 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우리가 함께 제공하는 이 학생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울 예정입니다. 1,400여 명을 수시로 선발하는 순천대 역시 장학생 선발 등급을 낮추고 역량 개발비 지원 금액을 늘렸습니다. 신입생 유치가 대학교 생존에 직결되면서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